한큐 빅매치 중국 커제 구단과 판팅이 구단의 대국입니다. 두 기사는 일단 동기입니다. 판팅이가 96년생, 커제가 97년생인데 2008년에 둘이 나란히 입단했어요. 양딩신까지 다 입단 동기예요. 양딩신은 98년생이죠. 그러니까 12살, 11살, 뭐 10살 요럴 때 셋이 나란히 다 입단했는데 지금 다 성적이 좋죠. 원래는 판팅이 구단이 96년생인데 만 17이 되기 전인 2013년에 응시배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팅이가 그중에서 제일 먼저 이름을 떨쳐요. 그런데 나중에 커제 구단이 중국 갑절리그에서 성적을 쫙 내더니 세계대회에서 여러 번 우승하면서 역전이 됐죠. 지금 중국 랭킹에서 커제가 1위, 판팅이가 5위입니다. 고리팅은 커제가 2위, 판팅이 8위. 올해 또 출란배에서 판팅이 구단이 커제 구단을 떨어뜨리고 올라갔었죠. 이런 것처럼 일단 동기다 보니까 나이도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고 둘이 굉장한 라이벌 의식이 있습니다. 두 기사 다 굉장한 실리파 바둑인데요. 여기 붙였을 때 보통은 이 아래로 젖히는 게 일반적이에요. 지금도 블루 스팟은 아래쪽입니다. 그리고 젖히면 단수 치고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여기 단수 치고 늘어요. 그러면 여기를 잡고 꼬부리면 이렇게 두는 이게 정석입니다. 뭐 이런 정석이 다 있어 싶으시지만 많이 보셨죠? 이게 정석이에요. 백은 이 두터움을 갖고 오른쪽 또 중앙을 어떻게 둘 건가를 결정하면 됩니다. 이걸 일반적 변수라고 하지만 다른 정석도 있는 거니까 블루스팟 아니라고 다 정석이 아니란 건 아닙니다. 뭐 이것보다 손해면 약 0점 몇집 더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 비슷합니다. 커제 우단이 둔 위쪽으로 두는 수는 세력 작전을 둘때 쓰는 수입니다. 둘수 있죠. 예, 정석이니까. 이렇게 돼서 백은 귀사리를 하고 흑은 여기 단수 치는 것까지 정석입니다. 이 단수 생략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꼭 두셔야 되는 수예요. 그리고 판팅이 구단도 엄청 실리 좋아하거든요. 또 실리를 하러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좌하기에 걸치고 이렇게 두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렇게 둘수 있는데 이 다음에 이렇게 세력바둑으로 뒀으면 한이 정도 지켜두는 게 좋은 겁니다. 여기 지켜두는 게 세력바둑을 커제구단이 거의 둬본 적이 없잖아요. 맨날 실리 파먹고 상대방이 공격하면 수습하고 이게 커제구단의 주특기인데 판팅이도 워낙 실리바둑이니까 그래 그럼 내가 오늘 세력바둑 한번 둬볼게.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나 빙기를 보면 못 참죠. 예. 빙기를 보면 못 참습니다. 여기서 요거 하나 하고 3-3이 들어가요. 여기서도 어디를 중앙 뭐 이런 데 지키던가 아까 말했던 여기를 두던가 이렇게 우변을 둬야 돼요. 자, 그런데 실리를 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백도 요 정도 두는 게 그리고성 여기 미는 자리 좋잖아요. 이렇게 둬야 되는데 하나사코 실리. 아, 판팅이 구단 진짜 실리 좋아합니다. 이렇게 실리를 파서 어느덧 4기생이에요. 이제 통오버를 하러 가야죠. 자, 근데 커제 구단 여기서 이렇게 씌웠거든요. 뭐 블루스팟은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할수 있죠. 뭐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두고 여기 좋은 수인데 여기서 이렇게 삭감하는 게 보통이에요. 이게 블루스팟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변을 좀 크게 지우는 거죠. 가볍게 두는 건데 실리파들이 돌을 안 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붙이고 여기서도 이렇게 한칸 뛰는 게 정수예요. 근데 악착같이 살겠다 그러자 요 대세점을 한방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흙이 전체적으로 두터워서 좋아요. 실리만 차지했다고 4기생을 했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흙이 지금 좋은데 이수도 좀 심해요. 이게 좀 중앙을 좀 둬야죠. 어떻게 자꾸 이렇게만 둡니까? 그럼 여기서 커제 구단이 이렇게 한번 두는 게 좋았습니다. 여길 두면 여기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한이 정도 둬서 좀 크게 바둑을 두면 지금 흙이 꽤 괜찮은 한 승률이 6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요걸 또 따요. 이제
서로 이수도 이렇게 나란히 쓰는 게 좋은 겁니다. 요거는 조금 뒷맛이 나빠요. 워낙 실리파였다 세력바둑을 두니까 세력바둑을 두는 방법을 잘 몰라요. 코제구단이 이게 좀 이상하거든요. 여기 너무 어벙벙해서 한 수로는 중앙이 너무 많이 비어 있어서 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수를 여기다 뒀어야지 끊는 게 확실한데, 지금 여기는 끊을 수는 있지만 뒷맛이 나쁘니까 쫓겨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판팅이 구단이 아예 좌변 접수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버리는 게 맞아요. 이제 와서는. 아까는 살려도 괜찮았는데, 이제 와서는 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버리고 둡니다. 중앙을 크게. 그래서 한 번, 두번 뒀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뒀으면 한 수에 해결될 걸, 이렇게 둬서 중앙을 두 번에 걸친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져서 지금은 백이 거꾸로 60몇 퍼센트가 됐어요. 여기다 두면서. 그런데 여기 두고 요거 왔을 때, 아, 이게 단수가 정수인데 커제구단이 또 여기서 욕심을 부립니다. 이게 좀 무리수예요. 이렇게 해서 요두 점을 먹으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한 건데, 지금 세력바둑 두던 사람이 요두점 끊어먹겠다고 한 거는 너무 근시안적인 방법이에요. 패를 따고 여기 하다가 젖히고 맞고, 요런 데가 지금 뒷맛이 무지하게 나빠갖고 중앙이 집이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흙이 나쁜 건데, 여기서 패를 딱 이으니까 이게 다 깔끔하게 살아갔죠. 뒷맛 때문에 백이 좋아요. 근데 요거 끊고 여기를 밀었을 때 판팅이도 실리가 심하죠. 그냥 이건 막 이어야죠. 이어놓고 살려주고 두면 괜찮습니다. 여기 두터워서, 여기가 두터워야지 좀뭘 하죠. 그거 아니고 여기를 뒀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여기 뒀을 때도 이거 살려주고, 중앙 어디를 둬야죠. 뭐 어떻게 이렇게 한칸 뛴다든가, 뭐 이렇게 어디를 둔다든가. 여기를 좀 삭감을 해야지 중앙이 새까매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치 않아도 흙이 세력바둑인데. 이거를 한사코 잡겠다고 이걸 먹었어요. 일단 먹은 건 집으로는 크죠. 7점 잡았으니까 20집은 넘겠네요. 근데 흙이 요거 하나 해놓고 여기서 커제구단이 잘 뒀으면 바둑이 거의 5대5. 백이 약간은 좋긴 좋은데, 여기서 우변에서 워낙 많이 이득을 봤으니까 백이 좋기는 좋은데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네, 흙의 정수는 요거 끊어놓는 거예요. 그럼 이쪽 뒷맛 관계 있고 그래서 그냥 잡는 게 정수거든요. 그때 요거를 선수하고 이거 받아야 돼요. 여기도 있고 젖히면 중앙이 새카맣죠. 그럼 새카맣으면 역전이냐? 아, 그렇진 않습니다. 아직도 백이 좋은데 이건 거의 5대5라고 보시면 돼요. 54%로 한 0.89집 정도, 0.8이나 0.9집 정도 백이 좋다고 하니까 긴 바둑이죠. 그냥 5대5라고 보셔도 될 정도의 차이인데, 이렇게 세력바둑을 뒀으니까 이렇게 세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냥 두고 요거를 더 뒀더니 이게 선수가 안 돼요. 이 돌이 그냥 죽어있는데 요거 뚫자고 하는 거는 선수가 아닙니다. 한칸 뛰어서 중앙이 다 부서지는 순간 바둑이 끝났어요. 갑자기 백의 승률이 90%막 이렇게 됩니다. 여기 뚫었더니 이어갖고 수상전이 워낙 백이 흙이 수요가 없어요. 이으면 빠져서 하나 둘 세수입니다. 이건 네수잖아요. 수상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틀어 막는데 적당히 깎습니다. 뭐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조금만 깎아도 이미 실리를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사규생이잖아요. 사규생. 사규생이라서 조금씩만 부셔도 돼요. 자, 여기다 두는 순간 한칸 뜨서 넘는 거하고 이쪽으로 넘는 거, 양쪽이 맛보기로 요 돌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길 지켰죠? 그랬더니 이제 또 조금씩 여기 조금씩 이제 괴롭혀 옵니다. 이 단수 치고. 조금씩 진짜 갉아먹어 오는데, 이거를 하다가 흙이 무리하게 두니까 딱 이제 응징을 하러 와요. 이게 안 봐, 중앙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게, 이쪽 어디를 둬서 여기 지키고 싶은데, 이게 단수치고 뭐 이렇게만 둬도 이거 좀 수가 날것 같은 모양 아닙니까? 뭐 이런 데 둬도 그렇고, 뭐 이렇게 둬도 되고 이렇게 둬도, 이거 어떻게 봤나요?
여기 나와서 이거 다 잡자고 하는 거. 뒷맛이 너무 나쁘잖아요. 이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뒀다 이렇게 두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는 중앙을 안 받을 수가 없어서 중앙을 받았더니 예, 쾅 막아서 수가 이렇게 좀 놔줘야 되는데 수가 잘안 됩니다. 쭉 나와서 막아버리니까 이게 거의 걸려서 여기서 이제 돌을 거둡니다. 계속 둔다면 여길 젖히는 건데 있고요. 이렇게 나갈 때 여기를 찝어요. 그러면 여기를 입고 있다가는 단수, 단수, 단수 이렇게 되면 단수 치고 이면 두 수니까 이게 세 수라도 안 되잖아요. 세 수로 가두기도 힘들지만 세 수라고 쳐도 수상전에서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찝을 때못 입고 여기를 이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단수 쳐서 2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끊어져 있지도 않고 2패를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둑이 안 되는 거죠. 여기 끊으면 또 패득감도 워낙 많이 나와서 2패는 그게 뭐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뒤로 다쳐도 그만일 수 있어요. 뒤로 몰아봐도. 그래서 여기서 이 장면에서 돌을 거뒀습니다. 승률 그래프 잠깐 보실까요? 승률 그래프 보시면 여기 이때가 초반에 백이 너무 기어서 좋았을 때고요. 여기는 그 다음에 쭉 나빠졌다가 여기가 중앙에서 그 좌변에서 백이 너무 욕심을 부렸을 때 중앙을 보강해야 되는데 좌변 그냥 먹어버려서 흑이 이쪽을 그냥 치워서 우변 틀어막고 중앙 대세력을 뒀으면 0.6지까지 거의 5대 5 승부까지 추격할 수 있었는데 그 직후에 요거 하나 선수에 타려고 하다가 그 뚫렸잖아요. 그리고 중앙이 흑이 백이 여기 뚫리는 거 허용하고 중앙으로 한칸 뛰었잖아요. 중앙으로 백이 한칸 뛰는 순간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뛰는 순간에 승부 끝. 이미 90%가 넘는 승률이 차이가 났고요. 집 또한 7집 차이 났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끝났을 때는 뭐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뭐 20집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이게 뭐다 죽었으니까. 허재 구단이 세력 바둑을 두려면 공부 좀더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동기한테 졌던 그런 바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